축하합니다.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치매와 암을 예방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치매 예방과 암 예방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치매를 걸리게 되고 암에 걸려 몸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치매 예방과 암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 많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란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계란은 옛날부터 남녀노소 즐겨 먹는 건강식품입니다. 이런 계란은 치매 예방과 암 예방 이외에도 우리 몸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같이 먹으면 계란이 오히려 독이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알고 먹어야 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치매 예방과 암 예방 이외에도 계란이 우리 몸에 주는 효능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그리고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조합을 영상 중간중간 말씀드릴 테니 영상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계란이 우리에게 주는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란은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계란에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두뇌에 좋은 콜린, 레시틴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있는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뇌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레시틴은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뇌의 신호 전달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 기억력 증진도 도와줍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 계란을 매일 섭취한 실험군은 치매 및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이 줄어들고 언어와 인지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하루에 한 알 정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콜린은 레시틴의 주성분으로 이를 섭취하면 뇌의 지질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콜린의 경우 치매 예방에 열쇠를 쥐고 있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콜린이 어떤 식품보다도 계란 속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콜린은 체내에서 거의 생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보충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이기에 계란을 자주 먹으면 콜린도 보충되고 뇌 건강은 더욱 좋아지겠죠? 두 번째로 계란은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암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암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라이코펜은 붉은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로서 토마토와 같이 붉은색을 띠는 수박, 딸기, 감, 붉은 포도, 석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특히 위암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효소 활성을 촉진하여 위점막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토마토에는 약 75g의 라이코펜이 1.8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위암 예방을 위해 매일 중간 정도 되는 크기의 토마토를 약 4분의 3개 이상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단백질이 부족하기에 같이 먹으면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채워주고 계란에 있는 지방이 카로티노이드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 환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란은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계란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루테인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루테인이라는 성분은 시력에 필수적이므로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을 건강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성분입니다. 또한 자외선을 흡수하여 고도근심 및 눈부심 개선에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로 계란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사실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몸에 좋지 않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은 두 종류로 또 나뉘어진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계란을 먹으면 밀도가 높고 크기가 작고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보다는 밀도가 낮고 크기가 큰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계란을 먹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아까 계란 안에는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상승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단백질도 풍부하여 단백질이 부족한 노년층에게는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치나 나물 등 단백질이 많이 부족한 식사를 하기 쉬운 노년층이 계란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낮춰지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겠죠? 더해서 호박을 같이 먹으면 호박이 계란의 단백질을 몸 안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우니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호박도 함께 드시면 아주 좋은 조합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계란은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식단에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란입니다.
그만큼 계란이 몸에 좋기 때문에 식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겠죠? 계란의 효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까지 도움이 된다니 왜 계란을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지 이제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계란을 삶아서 먹게 된다면 삶은 계란은 단백질 성분의 영양과 삶았을 때 칼로리가 낮아지는 영양으로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이어트 식품으로 삶은 계란을 드셔야 하는 경우에는 하루 한 끼 정도만 먹는 것이 좋으며 채소, 과일 등을 같이 먹어서 비타민C, 식이섬유를 보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앞서 말씀드린 토마토와 호박 외에 뭐가 더 있을까요? 먼저 양파와 조합이 좋습니다. 양파는 계란에 부족한 영양소인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보완해주며 계란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부추와 조합이 좋습니다. 부추는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계란의 단백질과 더해져 영양적으로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와 조합이 좋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칼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있어 소화에도 좋습니다. 또한 계란에 들어있는 비타민D와 함께 먹으면 칼슘 효과가 더 잘 돼서 뼈가 강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계란은 중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브로콜리와 같은 녹황색 채소에 주로 많이 있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차 종류가 조합이 안 좋습니다. 특히 마시는 녹차나 홍차 등이 계란과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차 종류에는 다량의 탄닌산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닌산과 계란의 단백질이 만나게 되면 수렴성을 가진 탄닌 단백질이 되어 장 운동을 느리게 하여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이랑 조합이 안 좋습니다. 감의 경우 붉은색을 가진 과일로 라이코펜이 들어있지만 계란을 먹은 뒤 바로 감을 먹게 되면 식중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급성위장염, 폐결석까지 일으킬 수 있고 구토, 복통, 급성위장염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이랑 조합이 안 좋습니다. 특히 염증 등으로 약을 먹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 또한 함께 먹으면 복용 시 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설사 증상이 있거나 평소 소화기 질병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유 및 유제품과 조합이 안 좋습니다. 계란과 함께 다이어트를 위해 두유를 같이 마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나 다른 유제품의 경우 단백질과 칼슘이 많아서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위장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운 음식과 조합이 안 좋습니다. 떡볶이 만드실 때나 매운 라면을 먹을 때 계란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계란과 매운 음식을 함께 먹으면 계란의 부드러운 맛과 매운 맛이 함께 들어가면서 소화 과정에서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음식의 매운 정도를 조절하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탄산음료와 조합이 안 좋습니다. 다들 기차여행 가실 때 사이다와 계란 많이 드셨었죠? 탄산음료나 다른 청량음료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느낌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일상 가운데 흔히 만날 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인 계란의 치매 예방과 암 예방뿐 아니라 눈 건강, 콜레스테롤, 다이어트 등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효과가 많을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란과 맞지 않는 음식도 새롭게 아시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건강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이 시간에도 이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 놓치고 있는 건강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함께해요.